의사이면서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서 근무를 하는데 병원에 5살짜리 소년이 폐암으로 들어와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엄마는 늘 병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병상을 잠시 비운 사이에 간호사가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종소리가 들린다, 종소리가 들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 간호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엄마가 돌아와서 그 간호사에게 아기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 간호사가 아이가 좀 환각 증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아이가 종소리가 들린다고 계속 외친다라고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간호사에게 단호하게 그가 환각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아이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아프거나 또 힘이 들 때 예수님을 불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종소리를 나게 해주시고 그 종소리가 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단숨에 병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종소리가 들린다는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이 바로 너의 기도를 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와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아이와 이 엄마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들려주신 종소리와 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0년 이상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당대의 의인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성품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경건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를 주셔서 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가르쳐 시므온은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므온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품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라는 것은 뜻은 옆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보았던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605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시기까지 거의 6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이 세상의 열국, 열방의 나라를 통해서 식민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또한 헬라 제국과 이제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는 로마 나라를 통해서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로마와 또한 그 자체적인 그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고를 시달리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늘 율법에 매여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판단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자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늘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만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그 마음속에 구원자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므온과 늘 함께 하셨고 그의 갈망과 사모함을 통해서 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맨날 원망과 불평하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그들이 전쟁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조직적이고 또한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의 한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과 같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자유가 없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따랐던 시므온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셨듯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를 통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누가 계시면 좀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물질, 아니면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좀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유를 볼 때 아,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희망이 있다, 아니면 다음 세대의 시대를 보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 그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과 달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진정한 위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죄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는 진정한 위로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메시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죽기 전에 그 위로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난한 심령을 부요케 하시고 죄로 인해서 매였던 그 심령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약속한, 이미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말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또한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자 되신 예수님, 그 분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 시므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한평생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그의 가족과 삶을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비결은 바로 그가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몸부림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위로자를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모하는 만큼, 몸부림치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슬픔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정말 버겁게 내야 할 세금으로 눈물을 흘리며 좌절과 낙망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가 의심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오시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메시아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가 기다리고 기대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의 삶은 매일매일 삶 속에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죽기 전에 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 속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매일 성령이 그에게 머물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행하면 유명한 분이 있으시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녹이 몇 살 때부터 주님과 동행했죠? 65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대 당시 창을 던지는 자는 어떤 부족과 싸움에 있어서 그 부족을 대표하는 자가 창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대표가 나와서 싸움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쓰러지고 한 명이 승리하면 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또한 블레셋을 대표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대표제는 창을 던지는 자가 둘이 싸워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로 정통으로 명중을 시키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대의 창을 던지는 자는 싸움을 할 때 한 명이 쓰러지면 그 전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을 던지는 자인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에녹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에녹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에녹이 있을 때 그 조상 중에 아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 할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나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에녹이 있을 때 죽은 조상이 가장 나이 많은 아담이 있었으니 그 모든 조상이 한 번도 죽은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죽을 때 모든 세상이 끝이 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왔을 때 이 에녹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또한 그의 신앙적으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우리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매일매일 죽음만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에녹, 또한 이 시므온,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주관하는 사람, 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분만이 바로 그 죽음에서, 또한 그의 우리의 모든 한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내 주실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끝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세상의 죽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300년 동안 주님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메시아를 날마다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앞길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이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을 두는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았던 그 희망, 세상에 두었던 그 희망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닌 물질에 희망을 두었다면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물질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사람이 자녀든지 남편든지 아내든지 우리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든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하던 89세의 할아버지 선교사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의 본국인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뇌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89세의 할아버지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나오지 않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그 뇌출혈에서 그를 정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정도 되면 그냥 미국에서 은퇴하시고 편안히 살 것 같은데 거의 90세의 나이에도 그는 다시금 인도로 돌아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에 넬 마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결코 쉼표를 찍지 아니하고 그는 인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고 대부분 인도에서 살았지만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둘 때 그는 정말 인도에서 칭송받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세상에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두고 사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정한 위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부림치며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예수님 안인 그 희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라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시므온에게 그 한마디의 말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보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몸부림치며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므온과 성령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할 때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에녹이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너무나도 닮아서 그냥 하늘에 올라갔듯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는 예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